전국 참례습교회 아동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렇죠, 학교입니다.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학교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올바른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알아볼 거예요. 첫째로,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세상의 가치를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어요. 진화론뿐만 아니라 할로윈, 크리스마스, 만우절, 무슨 무슨 데이와 같은 여러 세상 문화를 즐기고 이성교제를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사상과 문화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반하는 것이에요. 이에 더해 우리는 학교에서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적 사고를 하는 친구들과 많은 생각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걔가 뭐가 잘생김? 완전 못생겼는데? 우리 학교에는 왜 애들처럼 잘생긴 애가 없는 거야? 우리 반에서 땡땡이가 제일 예쁘고, 그 다음엔 땡땡이, 그 다음엔. 헐, 너네 가족 다 아이폰으로 바꿨다고? 완전 금수저네. 나도 다음 생엔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다. 너희 부모님 연봉 얼마야? 너 사는 아파트는 몇 평이야? 참례습교회 아동부 여러분도 이러한 생각과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외모, 물질, 경제를 중요시 여기는 사고와 태도 또한 성경 말씀에 반하는 세상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학교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지켜나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 분별력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써 우리가 멀리해야 할 세상의 가치를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둘째로, 친구들과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소외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가끔 다투기도 하고 같이 놀고 싶지도 않은 미운 친구가 있진 않았나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했나요? 괴롭힘을 당하거나 소외된 친구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아요. 다투거나 미워하기보다는 선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서로 화목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학교 생활에서도 실천하도록 노력해요. 마지막으로, 주어진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온전함을 쫓는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에 불평, 불만하지 않고 성실히 행한다는 것이에요. 친구 관계, 사제 관계, 학교에서의 규칙과 질서, 그리고 학업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학교라는 환경과 학생으로서 주어진 학업에 성실히 임하도록 해야겠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밝혀주는 빛과 음식의 맛을 내주는 소금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친구들과 서로 화목하고 주어진 일에 성실히 해야 하는 빛과 소금인 우리.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학교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는 참례습교회 아동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